크로징 100% 가능합니다. 언택트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 만나서 그냥 바로 계약을 하는. 안녕하십니까. FP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거침없는 초대서 그리고 영업유신 139회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회에 140회가 되겠는데요. 140이라는 숫자만 보면 참 대단하죠. 하지만 그 앞에 1회부터 쌓았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139, 140이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영업도 그래요. 클로징이 딱 됐을 때 참 희열을 느끼죠. 그 앞에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모신 분은요. 감히 이렇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감히 클로징 100% 꿈꾸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로 가능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언택트가 있었기 때문에 비대면의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만나서 그냥 바로 계약을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결과만 보지만 그 과정을 봐야 됩니다. 클로징 100%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는지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박병률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한 영업일 것 같지만 본인은 또 아니세요. 언택트 영업 어떠십니까? 언택트란 단어가 생기기 전부터 영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언택트구나라고 느꼈습니다. 편한 영업했으면 머리숱이 이렇게 안 빠지셨겠지. 우리 정상인 정우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영업유신 정상인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그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업인들께서도 아마 언택트 쪽의 영업에 많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 오늘 모신 이 박병류 이사님은 진짜 언택트 영업이 무엇인지를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박병류 이사님과 함께 이분의 이야기, 스토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가시죠. 그래요. 간단히 제가 소개하고요. 우리 정사기님이 좀 디테일하게 소개를 해주실 텐데 현재 리치앤코 아시죠? 그 영화배우 그 하정우 씨. 하정우 씨가 광고한 와 리치앤코 네. 거기 대한지점에 계시고요. 마케팅 이사십니다. SDS에서 15년간 차장으로 근무하시다 퇴직하셨네요. 이유는 좀 정상현님이 좀 한번 소개해 주시면. 네. 회사 누구요? 아 이분요? 잘리셨다 그랬잖아요. 무슨 소개를 그렇게? 네. 자의반 나오신 거지. 뭐. 자의반. 네, 그러니까 그 좋은 직장을. 네, 삼성 SDS에서 차장까지 근무하시다가. 예. 네, 그 원래 차장이 시면 수석연구원 아니에요? 아, 저는 영업이었기 때문에. 영업 쪽이었어요. 아, IT 영업. 오, 대단한 거죠. 아, 이미 일단 영업에는 바탕이 있으셨고. 네, 그러다가 선스타라는 또 유명한 회사죠. 재봉기 회사. 거기에 동남아 본부장, 인도네시아 지사장도 하시고, PTC 코리아 부장도 하시다가, 퇴사하시고 이제 2014년부터 영업을 시작하셨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법인 영업으로 보험 세일즈 하시게 된 사실 동기는 저도 처음 오늘 여쭤봐야 되는데 네. 처음에 이제 법인 영업으로 아주 고배를 마시셨죠. 아, 아무래도 뭐 대기업도 있으셨고 네. 지사장도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많이 조인하실 때 2015년 그때가 이제 법인 영업 뜰 때였어요. 많이 뜰 때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한 몇 달 동안 뭐 법인 영업 고수를 많이 초빙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방송에 그 전에 나오신 법인 영업 고수들이 그때 날렸던 분들이죠, 사실.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때 오셔서 법인 영업 아주 그냥 큰 고배를 많이 하셨죠. 그러다가 그 농수산 홈쇼핑, NS 홈쇼핑, 네. 거의 콜센터의 상담원으로. 네. 보통 상담원 그러면 여성이 생각을 하는데. 아,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렇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 스크립트 대로 그대로 한 번만 해주실까요? 여보세요? 아, 까먹어가지고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별론데요? 이상하네. 좀 별론 것 같은데. 근데요 그 다음에 뭐 그 블로그를 하기 시작을 하셔서 계약 건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와우. 2017년 이게 뭐 작년만 그런 게 아니라 308건, 2018년 500건, 2019년 653건. 이런 엄청난 영수 보험료가 2,700만 원, 지난해도 1,700만 원, 현재까지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지난해가 2,700, 현재까지 벌써 1,700만 원. 매달 보험료만 보험료 한 200 이상 하시는 거예요. 보험료로만. 네, 보험료로만. 네, 보험료로 200이면은 굉장히 잘하고 잘하는 거죠. 보통 보험료 100만 원만 해도 잘한다고 하는데 200이면 보통 웬만한 보험회사 평균치야 한 3배에서 4배 이상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업을 대면 영업이 아니라 뭐 지인 영업도 아니고 그냥 비대면으로 다 하시고 마무리만 딱 가서 클로징 때 사인 딱 받아오시는 네. 어떻게 보면 참 날로 먹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1부, 2부로 보통 나눠서 1부는 이제 뭐 쉽이라든가 어떻게 영업을 하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또 이렇게 영업을 도전하는 분들에게 어떤 경험담 얘기 좀 가고요. 2부에서 이제 노하우를 제가 뽑아낼 겁니다. 네네. 우리
좀 아프시겠지만, 왜냐면 요즘도 많이 어렵고, 지금 본의 아닌 자가격리를 당하시는 분도 많아요. 직장의 자가격리 이런 경우 있는데 미리들 불안하고 지금 연배가 이제 50대시잖아요. 네네. 51세. 동기분들도 지금 슬슬 겁이 나고 네,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이미 잘렸을 수도 있고요. 처음에 이제 회사 그만뒀을 때는 어떠셨습니까? 처음 경험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처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이렇게 와이프랑 이제 아침 드라마를 잠시 보면서 아침 드라마. 네. 그다음에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이제 동네를 지금 나가봤는데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네. 이전에 회사를 다닐 때 휴가를 써서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냥 그랬구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저처럼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돌아다니다가 좀 아이들랑 좀 시간 보내다가 그것도 이제 하루틀이고 좀 돌아다니니까 좀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구직 사태에 등록을 해서 네. 어디서 일할까를 이제 그래도 내가 STS라는 또 뭐 대기업 중에 대기업인 거기에 또 차장까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데나 또 못 들어가시잖아요. 또 뭔가 좀 내 그레이드에 맞는 연봉 뭐 이런 거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레이드에 맞는 연봉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다 안 됐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안 그래도 됐고. 영업이면 되게 그 많이 모셔갈 텐데 지인도 많고 그러셔서 이제 뭐 리크루트 그 인력 소싱하는 업체들 뭐 이사님 사장님들 오셔가지고 네. 상담도 하고 또 제 이력서도 드리고 레주메도 제출하고 한 30군데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다 안 됐고요. 다 안 됐고 마지막 그 이제 취업된 회사가 이제 아까 제가 밝혔듯이 선스타. 네네네네. 그 IT에서 정밀 기계 쪽으로 이제. 전혀 이제 연관이 전혀 없는데요? 네, 연관성이 전혀 없었죠. 어차피 지사장 본부장이라는 건 영업인 거죠. 네, 영업. 근데 거기도 어차피 영업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가셔서 잘하셨으면 계속 계셨을 텐데. 그냥 평균 정도로는 했는데 예. 회사가 망했어요. 이게 없어졌습니까 이 회사가? 이제 완전히 망해서. 선스타가 유명한데. 유명하셨는데. 인수도 했구나. 재봉기 이런 거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2차 밴더인지 1차 밴더에서 네.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운영은 되지만 어쨌든 회사는 자체는 많이 잘리고 많이 나가고 월급도 한 6, 7개월 정도 돈이 안 나왔죠. 그래서 PTC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 PTC라는 회사는 소프트웨어 회사인데요.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한 3대 회사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이렇게 만들 때 그걸 설계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거든요. 자동차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그런 그 설계 소프트웨어 회사의 3대 회사입니다. PTC, 네. 또 카티아. 근데 거기도 오래 못 다니셨나 봐요? 그 영업은 너무 어려웠어요. 기술 영업이네요. 저는 거의 그 고객들하고 만나서 이제 뭐 그 엔지니어가 만들어준 제안서 내고 잠깐 제가 설명하고 그냥 저녁에 술 한잔하고 뭐 이런 영업이었는데 이 PTC 이 소프트웨어 영업은 연구원들을 상대하는 영업이라 일반 IT 영업이 아니었구나. 네, 그때 거의 고3처럼 공부를 했는데도 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건 계속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만두셨군요. 잘렸죠. 실적이 없으니까. 잘렸어요. 네. 실적이 없으니까 영업 조직인데. 여기는 완전히 100% 미국계 회사라서. 네. 미국계는 또 외국계 회사는 냉정이니까 IT 쪽에 있는 외국계 회사들은요 되게 냉정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대기업 있다 나오신 분들이 일반 중소기업 있다 나오신 분들보다 더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만나는 사람과 이 눈높이가 있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자기라는 브랜드가 약한 거죠. 그런 걸 이제 겪으신 거예요. 네. 삼성에 있으면 이제 본인이 삼성의 브랜드처럼 이제 그렇죠, 일치화시키는데 그렇죠. 그게 사실 아닌 거죠. 나와 보면 네. 네, 아닌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법인 영업 교보에서 시작하셨네요. 네네. 실적이 좋으셨다고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제 주위에서 좀 해줬죠. 도와줬죠. 네. 그러다가 그 이후부터. 근데 이때 법인 영업인데, 법인 영업이 2014년인데 좀 그래도 되겠다. 2014년 12월 달에 교육을 받았고요. 실제로는 2015년 이제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5, 6, 7 빵! 계속 뭐 3개월 정도 빵 찍고 보호하자마자 한두 달 반짝하고 그냥 내리막 그냥 빵이니까 네, 전형적인 그 법인 영업 하면서 그 대부분 못하던 사람들의 코스가 다 그거 처음에 조금 하다가 그러니까 쭉 이제 생계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또 저녁에 농성 쇼핑 하시고 그렇죠 투자 볼 뜻이거든요 창피해가지고 와이프한테 와이프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예. 너무 좀 어쨌든 가장인데 그렇죠 좀 창피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농성호 쇼핑에 들어가서 한 95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는데 그때 95만 원의 월급을 받고 와이프한테 92만 원 정도 갖다 줬어요. 나 벌써 3만 원으로 사셨어요? 콜센터 그러면 되겠다. 밥은 주니까. 뭐 밥도 주고 또 네. 저는 주로 카드를 사용하니까 거의 이제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건강보험료를 2만 원대더라고요. 아, 보험료 아, 보험료는 만 원 남네요. 어쨌든 그 직원 정직원이니까요. 협력업체의 정직원이니까. 건강보험료 2만 원. 2만 원 되더라고. 지금은 뭐 몇십 배로 올라왔는데 어쨌든. 그럼요. 아니, 어, 그때 농수업시에서 저녁에 상담하시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셨어요?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낮에는 어쨌든 법인영업 뭐 하시고 네네. 그다음에 또 밤에는 저녁에 가서 7시부터 1시까지 하시고 참 빡시게 사셨네요.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녁에 7시부터 1시까지 계속 상담해줘야 되는 이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저도 홈쇼핑 쇼호스트 할 때 네. 일부러 좀 콜센터 가서 근무도 해보고 네. 저희 팀원들 쇼호스트 팀원들도 교대 근무를 시켰어요. 욕 엄청 먹었습니다. 왜요? 힘들다고. 아, 힘들다고. 우리가 왜 그런 거 하냐고. 근데 전 많이 배웠거든요. 주로 저희는 이제 그 주문이 아니라 크레임 처리 했어요. 본인이 방송한 거 본인이 처리라. 아, 크레임 처리. 그런 걸 또 하셨으니 직원들이 들고 일어나는 왜 그런 거 절대 안 맡깁니까? 그러니까 홈쇼핑 재밌었던 경험은 그 콜센터 직원한테 그렇게 막말을 하던 고객이 담당 쇼호스트라 그러니까 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팀장이 막 너무 열받아 하는 거죠. 막 1시간, 2시간 진상 떨었던 고객이 제가 그 진행했던 쇼호스트한테 아, 예, 예, 예. 그러니 그렇게 진상이 많다고. 네, 진상 엄청 많아요. 거기다가 왜 화풀이를. 요즘은 그래서 전화 걸면은 이제 네. 뭐 산업보건법 안전에 따라서 항상 나오잖아요. 좀 덜 할 거예요, 이제는 이제. 욕취되고 고소한다 그러니까. 그때 에피소드 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진상 고객 제가 상담받은, 뭐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닌데, 옆에 또 고수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유명 그 셰프 있습니다. 중국 요리로 유명한 셰프. 그분 그 이연복 씨인가요? 네, 예, 이연복 셰프예요. 이렇게 음식을 팔았는데 많이 산 거예요. 많이 사가지고 가족들을 불러서 다 먹었는데 네. 딱 한 봉지 남기고 네. 맛이 없다. 맛이 없어서 다 환불해 달라. 마지막 한 봉지 남겨놓고 맛이 없으면 환불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근데 그거를 세 번까지는 봐주더라고요. 네, 진짜? 보니까, 예. 한 고객이 세 번을 했어요? 네. 아이고, 두 번은 좀 세 번을 봐주고 네 번째부터는 이제 뭐 핑크빛, 뭐 빨간빛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드. 그리고 최고 단계는 그냥 이제 전화를 이제 안 받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나쁜 사람이네. 예,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아마 쓰레기 봉지 아무 집에다 갖다 버리고 막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니, 저도 이제 쇼호스트 있을 때 그 얘기는 들었어요. 신발을 29일 신고 네. 마지막 날 뭐 그 환불하는 거예요. 근데 빨지도 않고 시커먼 신발을 그냥 환불하고 어떤 건 이제 부속품 같은 거 빼고 환불하고 뭐 있잖아요. 그 무슨 뭐 안에 있는 패키지 중에서 뭐 이런 식의 진상 고객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좀 덜 할 겁니다. 옛날 네, 요즘은 잘 제가 몰라서. 근데 그 농산업 쇼핑을 하시면서 그 콜센터 하시면서 갑자기 이제 블로그 생각을 그때 하신 겁니까? 언제부터 블로그 생각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조부 생명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이제 너무 창피해서 농수산업 쇼핑을 일을 하다가 이제 그 같이 일했던 그 저희 이제 솔직히 법인 영업이 혼자 이렇게 못합니다. 주로 이제 빌딩을 지금 뭐 월요일 날에는 성수, 화요일 날에는 가산, 수요일 날에는 의왕 군포, 목요일 날에는 이제 부천 오정구 산업단지 뭐 이런 식으로 요일마다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2인 1조로 돌았거든요. 개척 영업 아 힘들죠. 그래서 그거를 돌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계속 하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있는 곳은 법인 영업하기가 좀 적당치 않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 해서 저 말고 또 다른 법인 영업하는 분이 한 다섯 명 정도 더 있었어요. 네. 그분들이 다 이제 경쟁 지혜로 옮긴 거죠. 아, 지혜로 가셨구나. 네. 옮기면서 이제 저는 이제 법인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파트너도 없어져 버리니까. 네, 파트너도 없어져 버리고 혼자서는 도저히 그 빌딩 타면서 이렇게 배를 누르고 배를 누를 때 그 배를 누르기까지의 그 마음의 고통이 되게 심했습니다. 왜요? 매일 하시는데 왜 고통이 심해요?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안 맞으니까. 뭐. 네. 그러니까 교보 그때 이제 교보 생명을 다녔기 때문에 네. 교보 생명 하면 이제 안 열어주고요. 교보 법인
명업단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명 들어가면 이제 안 열어주더라고요. 하도 이제 그분들도 하도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지금은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영업이 하나도 안 돼도 제일 꼭대기 뭐 20몇 층, 30몇 층부터 지하 한 3, 지상 한 3층까지 1, 2층은 필로트니까 그게 일일이 이제 가가오 방문을 하면서 하루를 끝냈을 때 굉장히 보람은 찼지만 되게 힘든 하루하루 보람 찾았구나. 나는 예전 영업할 때 하루 해봤어요. 도대체 빌딩 타기가 뭔가. 하루하고 멘탈이 작살나서 안 해. 다시는 이건 절대선 안 되구나. 이거는 그냥 딱 하루하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래도 몇 년을 그러고 또 빌딩 타긴 하시고. 근데 뭐 실적이 빡 나오는데도 꾸준히 하셨다는 것도 대단하신데 어쨌든 꾸준히 하는 건 하시네요. 그런데 같이 했던 파트너가 사라지니까 이제 기댈 곳이 없으니 그 옮기신 거예요. 그때 이제 리치앤코로 옮기신 거네요.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교보생명에서요. 그 같이 하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교보생명은 지점장이 있고 소장이 있습니다. 다른 회사는 좀 약간 그 명칭이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속한 소장님 말고 다른 소장님께서 나가신다고 제가 정보를 입수해서 그분한테 가서 저도 나가겠습니다. 교보생명이 좀 있으면서 한 3개월 정도 제가 그전에도 영업을 계속 해왔으니까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 위에 지점장과 우리 그 소장님의 집 면목을 봤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이렇게 받는데 리크루팅 후보자입니다. 후보자인데 막 전화를 하다가 잘 안 됐나 봐요. 그때 그 안타까운 표정을 봤거든요. 꼭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되게 이렇게 동물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 네. 하이에나가 영양을 놓쳤을 때 그 하이에나가 이렇게 영양을 딱 물었는데 약간 껍질만 벗겨진 피냄새만 맡은 그런 느낌으로 한 명 물었어야 되는데 아깝게 놓쳤다. 뭐 그런 느낌을 그전에도 계속 이렇게 받았는데 네. 그때 이제 확정을 했죠. 아, 이 사람들하고는 계속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게 한 3개월 차, 입사하고 3개월 차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여기 왔으니까 근데 법인 영업을 해보자. 아무리 좀 그런 상황이 그래도 해보자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멘탈이 좀. 그때 알게 되신 거지. 본인은 그 하이에나한테 물려있는 영향이었어. 피트성이라는 게 잘 있는데 이게 도대체.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영향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계속 영향들이 들어오다 이제 먹히고 나오고, 먹히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일주일만 지나면 두세 명 들어오고, 일주일만 지나면 두세 명 들어오고. 하여튼 사람을 엄청나게 뽑는 조직. 들어오는데 이제 그래서 첫 달 한두 달은 또 계약 몇 개 물어다 놓고 또 선사결대로 사라지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한 제보도 한 7개월 딱 되던 날, 되던 달에 나왔는데 그때도 이제 한 명이 몇 명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 어떻게 될지 이제 말로가 거의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리첸코로 제가 이제 옮기게 됐고 그때 이제 같이 왔던 그 파트너랑 이제 리첸코 와서서도 계속 이제 법인영업을 했죠. 각 팀이. 그래서 2016년 8월 정도까지 한 1년 정도는 법인영업을 했습니다. 또 빌딩 타기 똑같이. 빌딩 타기 계속하고 가고 돌아다니고 여름에도 한 그 넥타이 지금은 이제 도저히 그 아니 근데 그때 DB 영업 안 하셨어요. 왜냐면 그 법인영업도 DB 가지고 해야지 뭔가 되지. DB를 줬었어요. 회사에서. 회사에서 줬었는데 가면 이제 저희도 실력도 없고 딱 또 보면 또 초짜 같잖아요. 사장님들 보고 사장님들 이렇게 보면 또 이만큼 쌓여있어요. 쌓여있죠. 여기 피플라이프 많이 왔다 갔어요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왔다 갔어요. 그래서 뭐, 니들 뭔데 한번 내놔봐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도 열심히 했는데 한 1년 6개월 동안 법인 영업을 이제 리셋고 옮겨서도 했었지만 빵 찍는 날이 있었고 또 이제 CEO 플랜은 이제 이게 좀 이게 뭐 저희 능력치가 안 되는지 안 되더라고요. 해준다고 그러고 안 해주고 해준다고 그러고 안 해주고 근데 주로 단체 보험을 좀 많이 했거든요. 많이는 안 하고 단체 보험을 꾸준히 영업을 했고 또 계약을 했는데 몇 명이 나눠 먹으면 답이 안 나요. 두 명이 나눠서 하니까 뭐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CEO 플랜 같은 걸 서툴어야지 좀 수당이 좀 되지. 단체 보험들은 일손은 많이 가는데 수당이 되게 적어요. 네, 단체 보험 되게 수수료가 낮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돌아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제 언택트 영업을 어쩔 수 없이 하신 거네요. 이게 할 일이 없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트너가 나가고 저는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 그 대한지점 저희 속한 지점들이 한 2, 30년 정도 되는 관록을 가지신 전부 다 그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독사 같은
보험설계 아, 업계에서 이제 그 정도 거의 그렇죠. 관록이 있고 네. 또 시장도 있고 네. 자기만의 경험도 있고 예. 그런 아주 그 공력이 센 보험설계사 예. 여성분들이 되게 아. 많았었어요. 거의 90%가 여성이니까요. 95% 여성이니까 그분들이 이제 하는 걸 보면서 이제 견눈질하면서 이제 법인영업 날라갔으니까 이제 개인영업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때 제가 약간 정신이 좀 이상했는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때 당시에 개인영업에 대해서 뭐 실비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법인영업에서 그런 거 잘 모르죠. 교육받은 것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인이라는 걸 좀 알게 돼가지고 알게 돼가지고 여기 보험 질문하는 사람 잘 모르니까 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도와줘야 되겠다고 처음에 이제 지식인 답변을 다는데 질문이 이렇게 있으면 그 질문을 답변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모를 때마다 이제 옆에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했었죠. 예. 그때는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니까요. 그걸 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 실성해요. 그때 기적이 와. 진짜라니까. 왜? 돈 받아야 할 사람이 돕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한 거야. 이분도 사실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 은혜 받으신 거에 저 남의 도움을 받아도 부족한 사람이 돕고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해 그냥. 그 보통 그쪽 용어는 긍휼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네.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성하거든 너무 힘들면. 그런데 지금 나도 힘든데 지식인 우연히 보니까 보험에 대해서 물어보네. 나도 몰라. 그러니까 물어봐가지고 달아주기 시작. 물어봐서 성실하게 답변을. 그러니까 내가 나도 없는데 이게 꼬다가 준 거네. 그렇죠. 나도 없는데 옆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이렇게 도와준 거야. 처음부터 지식인을 영업을 해서 지식인으로 해서 보험 청약을 계약을 따야겠다는 생각은 0.001%도 못 해봤습니다. 그냥 돕겠다. 그냥 돕겠다. 네. 순수한 마음도. 진짜 순수하게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 첫 번째 계약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때 깜짝 놀랐죠. 어떻게 연락이 와요? 어떻게? 네이버 쪽지로 왔겠죠, 뭐. 그 댓글로. 댓글로 네, 연락 댓글. 주세요. 그러니까 지식인은 답변을 달면 채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채택을 하면 또 추가 질문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추가 질문해서 연락 잘 알려드리면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죠.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첫 번째 고객이 이대 대학원생이었어요. 오랜만에 정말 신촌 이대 쪽에 가서 커피숍에 만나서 계약을 했었죠. 그때 무슨 보험을 판지? 그때 안보험이었습니다. 안보험을. 네. 그래서 이게 계약이 되는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3개월 동안 지식 활동 계속 하셨다는 건 그때 또 3개월 동안 내공을 많이 그래서 막 쌓기 시작하셨겠구나. 계속 답변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지식은 답변은 서로 비교가 돼요. 이게. 그래서 그 올린 사람이 그중에 가장 최고의 답변 채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상업적인 냄새가 나면 이 사람은 선수구나 하고 되는데 뭐 그런 마음 없이 진정성 있게 네. 답변을 했더니 채택을 한 거고 이 사람한테는 내가 보험을 들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네요. 뭐 그분이 저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진솔하게 달았습니다. 네. 무조건 뭐 이렇게 네이버에 지식은 답변 다는 거 보면 그냥 복사 붙이기가 너무 많아요. 아 복붙이. 네. 복붙이 너무 많은데 저는 다 일일이 타이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복붙이라는 거 아니고 그때는 복붙이라는 거 자체도 몰랐죠.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죠. 순수하게 그냥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뭐 저도 아직 등급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수, 중수, 고수, 뭐 별신, 뭐 무슨신 뭐 있던데 영웅 이렇게 돼 1,000개 채택 답변을 받으면 그때부터 바람신부터 시작합니다. 바람신 네. 별신이세요? 별신 네네. 지금 네네. 별신이면 어느 정도 채택 답변 3,000개 채택 답변 3,200개 3,000개를 쓴 게 아니고 그분이 이걸 내가 채택하게요 3,200개 네네. 채택률은 보니까 48%. 와, 두 개 중에 하나를 채택하신다는. 네. 신이네, 신. 신은 아니고. 신이네, 친구는 뭡니까, 친구? 아니, 근데 자, 하나 친구는. 잠깐만. 네이버 지식이 별신 냈다고 혹시 네이버에서 돈 나오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와, 이것도 참 대단하시네. 그냥 명예잖아요, 명예. 나 그 이게 또 궁금했던 게 네이버 지식이 보면은 맨날 진짜 글 열심히 오시는 무슨 등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런 무슨 포인트가 나오나. 그걸 물어보고 싶었었어요. 아니, 또 나는 그냥 어설프게 들은 얘기는 초딩들이 많다. 그냥 취미생활로 남의 거 옆에서 붙이는 것도 많다는 얘기 들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변신을 만나기 처음이네요. 그러니까요. 친구는 뭐 어떤 의미입니까? 친구는 이런 우리가 이제 제가 능동적으로 친구를 이제 지식인에서의 친구는 그 질문자들이 저를 친구로 등록하는 겁니다. 아주 피동적이죠. 그러니까 멘토 역할이네. 사이버 멘토. 제가 친구를 추가할 수 없고 그분들이 오로지 친구를 추가하는 그 숫자입니다. 그게 신뢰의 척도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 나의 고민에 대한 해결해 준 멘토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친구로 등록해 주면 제가 답변을 달 때마다 그 560명의 친구들한테 알람이 나갑니다. 이분이 답변을 달았어요. 야, 책임감 있게 답변을 달아야겠네. 어떻게 보면 내 멘티들이 이걸 보니까 멘티라고 하면 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친구를 했다는 거는 도움을 받았으니까. 네. 야, 근데 주로 대부분 보험 얘기잖아요, 그죠? 저는 100%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 이게 다른 그냥 척척 그냥 계속 발송이 되는 거네요. 네. 더불어서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또 시작을 하세요. 하면서 이제 블로그라는 걸 알게 됐죠. 잘 몰랐는데. 뭐 어디서 배우신 건 아니고? 배운 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뭐 어디 교육기관에 가서 블로그로 뭐 이렇게 써야 된다. 아,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삼성 입사하고 같은 해 같이 입사한 동기가 그 당시 이제 그 99년도 하고 2000 초반에 이제 외국계 보험회사, ING, 웨트라이프, 네. 뭐 요런 붐이 불렀어요. 종신보험 붐이 불러가지고 제 동기가 그때 나갔었습니다. 예. 나가가지고 ING 지점자고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ING 지점자 그만두고 이제 지금처럼 저처럼 이제 GA 설계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애를 제가 작년에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 블로그로 보자고 해서 보여줬거든요. 예. 이제 그걸로 보더니 이 애는 블로그 교육을 한 몇백만 원 주고 여러 차례 받은 그래서 제 블로그를 딱 보더니 이거 블로그 강사가 하지 말라는 걸 그대로 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나 잘 모르겠는데? 모르죠. 그냥 저는 내 마음대로 올리는데, 이상하다. 이거 블로그 강사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저품질 블로그 된다고. 네, 좀, 뭐, 이렇게 좀, 은용중에 나타나고, 상품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 안 하고. 되게 호기심 유발. 그런 식으로 써서 연락 오게 만들어 품질을 예 그런 식으로 써야 된다고 했는데 너는 아니, 너무 정나라하게 답까지 그냥 그래서 좀 이상하다 내가 배운 거랑 다르네 근데 왜 이렇게 잘 되지 이상하다 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블로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궁금하게 만드는 상품명을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 아예 상품 다 까버리고 후회만 이루어지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보 없고 딴 데 가입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해서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정보는 주되 다 한 다음에 결정적인 것, 이 상품 어디서 취급하는지 이런 것들은 문의를 받게 하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분은 그런 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를 이제 마케팅 회사에서 워낙 많이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저품질 되면 또 새로 만들고 이게 창과 방패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방패를 만들었는데 그 와중에 그냥 혼자 계속 하고 있는데 저품질이 안 되셨어요? 어느 순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검색이 안 된다거나 유입자가 줄어든다거나 그러실 텐데. 네, 그런 걸 느끼죠. 아, 그런 저도 이제 어느 순간 떨어지고. 네, 어느 순간 이렇게 하면서 네이버 알고리즘, 네이버 알고리즘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근데 결국 정답은 없어요. 네, 다 핵심은 거지. 그냥 그 양질의 컨텐츠로 꾸준하게 쓰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양질의 컨텐츠. 네, 양질의 컨텐츠로 그냥 꾸준하게. 근데 이렇게 쭉 문의가 자주 오다가 문의가 안 오는 날이 있습니다. 문의가 안 오는 날이 있으면 확실히 이제 블로그 그 조회수가 좀 떨어지는. 그렇죠. 이유를 알아보면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저는 꾸준하게 했는데. 똑같은 걸로 계속 올리시는. 그럴 때는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지식인과 블로그를 약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쉽게 좀 이해하는 개념으로서 제 스스로 이제 정의한 겁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어떤 교육으로 받은 것도 아니니까. 지식인은 이 바다 낚시로 보자면 그냥 이렇게 줄낚시입니다. 줄낚시. 줄낚시라고 그러나요? 저 낚시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낚싯줄 한 명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낚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블로그는 약간 양식장처럼 가두리 그런 식이죠. 그러네. 그러네. 네. 그래서 가두리에 이제 고기들이 좀 안 들어오면 막 줄낚시 열심히 하는 거죠. 블로그에 사람들이 유입 숫자가 좀 적으면 그때 막 지식인이 답변을 많이 답니다. 그 뭘 계속 하시는구나. 그래서 계약이 이제 줄어 저는 이제 보통 한 달에 한 50, 60건 정도를 하니까 하루에도 한두 건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아니 전 그 얘기 전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자 네이버 지식은 그렇게 해서 하시다가 어느 순간 블로그를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블로그에서도 그런 아니 그러니까 계약 지식하다 계약이 나오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블로그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또 하신 거예요? 이제 블로그도 하자마자 계약은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네, 히스토리가 쌓여야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식인의 식물신이 되고부터 네. 이제 신 등급이 됐으니까 요거를 위세로
이제 블로그로 좀 전이하려고 했었죠. 그 저도 이제 저보다 잘하시는 고수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걸 좀 벤치마킹 했는데 아. 그분들이 딱 보니까 블로그도 다 연계해서 하더라고요. 답변을 할 때 밑에 블로그 주소를 이렇게 링크를 걸어두고 아 블로그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냥 줄넘기만 하다가는 안 될 것 같고 나도 양식장을 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개념으로 이제 백 이제 따라한 거죠. 그렇죠. 잘하셨네요. 네. 벤치마킹. 그래서 그 블로그 주소를 이제 답변 달면 항상 블로그 주소를 이제 밑에 달고 사람들 보게끔 하고. 그때도 그러면은 낮에는 지식인하고 하시면서 밤에 농수산 하시고. 네네. 농수산은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농수산 한 3, 4개월 정도 했죠. 아. 그 농수산에서 계속 전화는 그러니까 농수산 홈쇼핑이 좀 편해요. 홈쇼핑에서 제가 일해보니까 제일 네. 빠진 데가 CJ하고 이쪽이 전화들면 바로 전화오고 언제는 뭐 이제 사람 수근한다고 이게 근데 농수산이 가장 널널했더라고요. 그래서 홈쇼핑 알바는 농수산이 최고입니다. 아, 이거 네. 중요한 정보네요. 네. 보험 하나 안 되시면 농수산 가세요, 농수산. 콜센터. 네, 굉장히 농수산. 좀 그래서 널널할 때 제가 계속 그 사무실에서 네. 네, 답변을 달았습니다. 아. 거기서도 또 짬짬이 그때 이제 지식인 답변 다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책대 받고 이런 이렇게 응답 해주는 고객님들 응답해 주고 또 추가 질문해 주고 하는 그 취미였네요. 사실 그때는 취미였는데 예, 그때는 그냥 재밌어서 한 거예요. 지금은 약간 일이 됐는데 그때는 되게 열심히 재밌어서 했습니다. 아주 신나서 자 이렇게 인생이 참 누구나 굴곡이 있고요. 한편의 드라마이실 텐데 쪽 인생 드라마 그래서 지금은 아주 언택트로 코로나를 전혀 상관없이 코로나 때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이 쭉 가니까 앞으로도 아무 큰 위기가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걸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또 그런 부분들을 다음 2부 시간에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2부 시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